안녕하세요. IA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제 모습을 찍었어요. 좀 믿음을 더 주고 싶어서, 제 얼굴을 공개합니다. 예전에도 공개했는데, 아마 그 아주 예전 영상이라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응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제 아는 친구가 신풍제약 사야 되겠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 종목이 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지지를 하고 나서 쌍고점을 만들어서 또 끝낼지 설거지로 끝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굳이 이게 시총이 지금 5조 5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기대감으로, 이 치료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주식은 물론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면서도 오버슈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맞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백신에도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어요. 검사장 장비 그 키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료제나 키트 관련주나 백신이 나와서 약간 움츠름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필수예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분명히 팔려고 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게 개미가 됐든 기관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월요일날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먼저 좀 들어가 드릴게요. 솔직히 이 종목은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바이오 관련주가 그래요. 5,200만 주예요. 외국인이 거의 1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요. MLG 500원이고 그리고 EPS는 31원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퍼가 3,400이에요. 4,000대까지 올라갔었죠? 아마 이때하고 5,000도 찍었을 것 같은데 퍼가 굉장히 높아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5조 5천억이고요. 유통 비율은 54.8%예요. 그래서 2,900만 주가 유통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주주 지분, 뭐 특수관계인 자사주란 말이에요. 자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겠고 뭐팔 수도 있겠지만 영향은 굉장히 미미해요. 대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처분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게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경영권 방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주식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어요. 송암사. 아마 회사 대표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담보로 잡았다는 거는 그 갚기 전까지는 그걸 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죠.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가로 매수하지 말라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입니다. 더 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바닥이 제대로 다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는 신규로 진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오른 거예요. 시총도 너무 높고. 이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 제가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칼날은 떨어진 칼날 찍지 마세요. 기존에 물리신 분들이나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만 방송을 보고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많이 올랐죠? 금요일날 입꼬리 상한가 언저리 상한가도 갔다가 거의 장 막판에 상한가 한옥가 남겨두고 한 18만 주, 19만 주 정도 남겨두고 계속 못 가다가 갑자기 천주가 하나 딱 떨어지더라고요, 천주가. 그러면서
몇백 주 조금씩 떨어지다가 3,000유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세력이 아니었을, 요 물량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크기, 이 상태로 볼게요. 융자예요, 융자. 융자가 거의 0%대예요. 융자가 어저께 4%대였는데 거의 0%대까지 확 떨어진 거 봤어요. 신용 쓰시는 분들, 어떤, 신용을 썼던 어떤 불안한 개미가 좀 팔지 않았나. 돈이 많은 개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끌어올린 주체 세력은 아닌 것 같고, 주체 세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본봉. 보시면, 거래량이 49만 주가 나왔어요. 49만 주를, 일본봉, 그러니까 일본봉에서 하루 점으로 떨어진, 하한가는 아니에요. 점으로 떨어진 물량을 49만 줄 누군가 받았어요. 핫한 개미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세력이 뭐 여행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보통 세력들은 혼자 안 움직이긴 하지만 일부러 떨군 걸로 좀 보여져요. 테스트 겸. 그러면 제 호가창을 봤거든요. 분석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호가창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효과 전에 하한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8만 얼마? 8만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한가까지. 그러다가 동시효과 막판에 매수 세력이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하한가 이제 너도나도 개미들이 내다 판 거예요. 무서우니까. 못 보고 있다가, 회사 생활 하다가 못 보고 늦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를 간 거는 이제 그런 직장인들, 그런 투자자들이 트레이닝 스탑 같은 것도 걸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겠지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시간에라도 팔아야 되겠다 내놓은 거고. 그 시간에 하한가 간 거예요. 근데 세력이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에 상한가 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주식이 거의 다 올라가면은 다 시간에 상한가 상승률 순서대로 주식 투자를 다 부자 되게요. 다 속이는 겁니다. 속임새 노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날 14 마이너스 14.63까지 떨어졌어요. 마감을 했어요.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동시효과 때 49만 주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4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 방송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금요일 날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건 조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신규로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물타기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누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기다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내 그릇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시장가로 내다 팔지는 마시고요. 시장가로 너도 나도 내다 팔게 되면은 시가가 더 굉장히 낮기 시작을 해요. 시가로 좀 너무 부담하다 그러면 시가에 내다 파세요. 하지만 제가 세력의 의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개미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은 개미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 세력을 만들 때이 세력은 개미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작전 세력이 붙어야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신분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야, 미쳤다. 솔직히 이때라도 좀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때라도 좀 들어갔 갈만한데 그다음부터 여기부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가볼만하죠. 그러니까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올라가든 말든 아, 내건 아니다. 운이 좋아서 만약에 이때 잡았어요. 이때 잡았어. 아니면 이때 잡아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 보통 개미들이요. 이때 다 털려요. 이때 털리고 다 털려요. 이거까지 잘 먹는 개미들 별로 없어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들어갔는데 아, 이거 사과 같구나. 신경 안 쓰다가 맞았어.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또 하방으로 내리 꽂아요. 그럼 그동안 본건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 고수들이 왜 이런 종목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경험상 좋지 않다는 얘기죠. 아, 너무 말이 많았는데, 그럼 월요일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거랑 너무 비교하는 건 무리는 없어요. 휴마시스도 코로나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뭐 협력 체결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점으로 올라갔어요. 점으로 만들었어요. 야, 이때 물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였나요? 네, 하한가로 내리 꽂았어요. 마이너스 27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27로 시작해서 오전에 분명히 좀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쭉 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거지일 수도 있고 2차 상승이 또 나와줄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닌데 재무제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액면가도 100원짜리 정도. 이 종목이 휴마시스 제가 이거 저도 한번 매수해 본다고 말씀은 제가 방송을 했는데 휴마시스처럼 휴마시스는 제가 저 같으면은요 만 원에서 11,500원 이 사이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저 같으면 그것도 분할로 매수해요. 다 매수 안 해요. 분할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매수를 하고 만 원이 무너지면 전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서면은 다시 재매수하고요. 이런 급등주는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너지면 또 던지고요. 손절과 라인은 굉장히 짧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 10%, 15%까지 제가 만 원에서 11,000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11,500원대에서 한 20, 30% 잡고요. 그 다음에 만 원대 정도 이 언저리 오면 나머지 30% 잡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평당가는 1,8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만원 떨어지면은 10% 손절 딱 잡고 시장가에 던져버려요. 하지만 8%, 그러니까 10% 정도 손실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50%, 100% 수익도 볼수 있는 거예요. 10% 투자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휴마시스는 전 매수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휴마시스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날.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좀 내리 꽂은 다음에, 내리기 시작하고 올렸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마 내려 꽂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 쭉 올렸을 거예요. 물량을 다 먹었어요. 심약한 개미들 물량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그 다음날 약간 상승하면서 개미들 따라 붙나 안 붙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윗골 싹 주고 그 다음날 갭으로 한번 띄워봤어요. 띄워보고 났더니 개미들이 붙어 쭉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쭉 빼고 공포감을 더 주는 거죠. 또 갭으로 떨어뜨렸더니 개미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세력이 관리 못하는 어떤 물량을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보시면 갭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갭으로 떨어뜨렸죠? 마이너스 2포인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좀 때렸겠죠? 때리고 나서 마이너스 5%까지 갭이 물량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올리는 척 하면서 또 분나 테스트 해보고. 차트 모양을 예쁘게 만들죠. 이렇게 V자 반등. 또 여기서는 2차 반등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죠? 전고점을 이날 뚫었어요. 저는 시풍제약이 솔직히 휴마시스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휴마시스는 하한가로 뇌를 꽂았지만 신풍제약은 하한가까지 안 갔어요. 그만큼 매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시효과 전에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다시 49만 주로 땡기면서 매수 세력이 붙어서 마이너스 13포인트 끝냈다는 게. 시간에 하한가 만든 거는 개미들의 월요일날 투매 물량 나오게끔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풍제약은 이게 만약 신풍제약 주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신풍제약 주가는 갭으로 하락을 더 띄울 수도 있어요. 갭하락을 더좀더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또 내리꽂는 척 하면서 위로 쭉 먹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좀 나와준다든지.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또 터지면서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 다 먹으려면 거래량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빨간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고, 뭐 점상도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점상 가려면은 특별한 아주 특급 뉴스가 나와야 돼요. 긴급 승인 딱 나왔다든지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지 점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점상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물량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테스트 한번 해고 조정, 가격 조정을 이루어지면서 다시 2차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저점은 점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도 높아졌죠. 그래서 저는 휴마시스를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짧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 많아요. 그리고 신풍제약은요, 뇌졸중 관련 또 임상 이제 결과도 곧 나와요. 임상 결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죠. 신풍제약 다시 볼게요. 우리의 관심은 신풍제약이니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가지세요. 그리고 물량도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넓죠? 이격도가 이렇게 넓어지면 매도 준비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법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휴머시스처럼 저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세력의 의도를 역으로 또 역으로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세력은 분명히 월요일날 물량을 더 많이 매수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밑으로 갭 하락으로 뛰어가지고 내리면서 공포 물량까지 싹 먹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재차 상승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하방으로 그냥 장대 음봉이 또 만약 이것보다 더긴 장대 음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많이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 걱정이 정말 태산 같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도 다른 종목에서 얼마든지 수익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이 종목이 분명히 세력이 이렇게 간간이 팔면서 올렸을 거예요. 자전거를 하면서 올렸을 거예요. 물량을 더 매집을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물량을 좀 매집 과정으로 좀 보여지니까.
휴머시스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거기가 저점이라고 휴머시스처럼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개미들이 또 너무 많이 붙으면요. 세력이 더 밑으로 떨궈요. 일부러 떨궈요. 더 싸게 사가지고요. 비싸게 팔면 되니 더 좋은 거니까. 개미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다른 개미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거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비용보다, 비중보다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도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세요.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휴머시처럼 그렇게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정리하시고, 나머지 또 어느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아셨죠? 그리고 상승 파동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승 파동, 엘리트 파동 이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총 상승 파동은 5파로 정립이 돼요. 1파, 상승 1파, 그리고 하락 2파, 그리고 상승 3파, 그리고 하락 2파, 하락 4파, 그다음 상승 5파. 이런 식으로 가요. 보통 상승 3파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이론은 굉장히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940년도인지 50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20세기 이론에는 부적합해요. 굉장히 AI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지금 뭐 전기차도 나오는 이 시국에 옛날 이론을 너무 도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저는 1파가 이렇게 있고 저는 파동이 좀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제 이름을 걸면서 파동 이론을 뭐 내고 싶을 정도인데 저는 파동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하락 A 그 상승 B C D E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거의 20세기 이후에 계속 이런 좀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으로 빗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의미가 있었을 때, 저는 이때부터, 1파로 한번 보고요. 2파, 3파. 3파가 너무 짧아요. 그죠? 짧아요. 저는 이걸 3파로 봐요. 아니면, 저는 요거를 1파로 봐요. 그리고 하락 2파, 그리고 상승 3파. 그리고 조정을 주고 하락 4파, 상승 5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사태가 굉장히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6, 70억 정도 돼요. 치료제요. 수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분명히 사진 않을 거고, 피라미드성이 임상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신풍제약을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정부가 코로나 그 대응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신풍제약 본사에서 했어요. 저는 부강약품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부강약품이나, 아니, 시젠도 아니고, 뭐큰뭐 한미약품, 뭐 일양약품 그런 굉장히 큰 기업들, 동아제약도 아니고 왜 신풍제약이었을까?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피라믹스 정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고 치료제로서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카더라 통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풍제약 본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게 제약 바이오 관련 모든 관계자들이 와서 대책회의 했다는 게 그때 눈치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이 정부 세력이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조가 증발했잖아요. 지금 시중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 그걸 종이 쪼가서 만들어야 돼요. 개미들은 항상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A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광풍 때가 달러도 굉장히 많이 풀려있던 거를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광풍을 해서 올렸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증발시켜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다 왔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저는 파동이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이론과 저의 그동안의 주식하면서의 경험을 얘기한 것뿐이고, 주가는 신밖에 몰라요. 작전 세력도 몰라요. 이거 주최하는 작전 세력도 몰라요. 왜냐면, 작전 세력들도 갑자기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대상은 서로 뭐 뺀다, 어쩌고저쩌고 나가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운 나스닥 지금 지수가 좀 빠졌어요.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전쟁으로도 치닫게 되면은 이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는 전체적으로 싹 빠질 겁니다. 지수는 미친 듯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빅테크 휴니들을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작전 세력들도 그것도 모르죠. 그리고 작전 세력들 간에 서로 영화 보셨잖아요. 작전. 제가 먼저 빼기 전에 미리 정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 사람은 그렇게 야비한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팔기 전에, 나팔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 나 샀어. 살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먼저 사놓고요. 만약에 돈을 정말 만약에 많이 투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세요.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웬만한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요. 이게 카메라 키니까 굉장히 더 긴장이 되고 말을 잘 못하게 되는데, 저는 상승 파동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있고, 피라믹스 정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규로 진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물리신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손실 보고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자 라고 하실 분들 정리하세요. 다른 데서 제가 다 많이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을 많이 볼수 있게끔 많은 분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개미들이 다 단결이 돼야 돼요. 세력의 의도가 개미들이 물량을 더 먹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제 방송이 큰 방송, 파급력 있는 뭐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단계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중은 어느 정도 만약에 감내할 수 없는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세요. 그게 맞아요.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왜? 거래량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막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있잖아요. 그때 따라가지 마세요. 휴머시스처럼. 휴머시스처럼. 왜 이래? 휴머시스처럼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때 따라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세력들이 먹게 내버려 두세요. 세력들만 먹게 내버려 두세요. 개미들 많이 붙으면요. 세력들이 여기보다 더떨 거예요. 더 떨굽니다. 짜증 나잖아요. 어느 정도 세력들이 먹게 놔둔 다음에 걔네들이 알아서 올리게끔 만들어요. 이 정도 올랐을 때 털든지, 아니면 이 정도 올랐을 때 털든지, 아니면 이때 이렇게 반등 줄때 털든지요. 아셨죠? 오르려면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번 월요일날 캔들이 정말 중요해요. 시가도 정말 중요하고요. 종가도 정말 중요해요.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드는 거니까 월요일날 방송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분봉까지 봐가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방송으로 일요일날 올릴 것 같긴 한데 SK 케미칼 저 금요일날 샀는데 제가 왜 팔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홀렸나 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은데 물려도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SK 케미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감사합니다.